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입니다. 20% 이상이라고 하면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사회인데요. 현재 2020년 15.7%가 65세 이상이고 2025년 20.3%가 되고 2060년을 보시면 43.9%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이 평균 연령의 증가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의 증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동맥경화증 이러한 질환들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들입니다. 이 그래프는 나이에 따른 치매 세계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조사하였을 때 5년 단위로 끊어서 조사하였을 때 치매 유병률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매만이 아니라 당뇨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20세부터 80세까지 5년 단위로 끊어서 조사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의 당뇨병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몸에서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질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나 또는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이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치매 진단으로부터의 연수와 그 장애의 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이 치매 진단을 받는 연수입니다. 이것이 70세라고 했을 때 벌써 15년 전인 55세부터 기억력에서 이미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받기 5년 전부터는 언어의 테스트에서도 지금 장애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 기능의 변화는 이러한데 뇌 구조적 변화 또는 뇌 생리적 변화에서는 이것보다 더 빠른 시간대에서 변화가 있음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빨간 화살표가 치매 진단을 받는 연수인데 70세라고 했을 때 20년 전인 50세부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무증상입니다. 50세에서는 무증상인데 이때에서부터 이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뇌에 축적되기 시작하고 그 축적되는 정도가 아주 가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50세부터 65세 사이에는 지금 진단이 불가능한 무증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뇌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점이죠. 그리고 10년 전인 60세부터는 뇌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에도 그 증상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하기 이 20년 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떠한 것을 한다면 뇌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치매만이 아니라 당뇨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왼쪽 그래프는 공복 혈당과 당뇨병 진단 전 연수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식후에 2시간째 혈당과 진단 전 연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은 나중에 당뇨병이라고 진단되게 되는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고
초록색은 당뇨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보시면 당뇨병을 진단받는 사람들과 진단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진단 13년 전부터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혈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 전 5년 전부터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서도 마찬가지고 치매에서도 마찬가지고 진단받기 10년, 20년 전부터 이러한 변화들이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질병으로 진화하지 않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화와 관련된 현상들,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점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이 명상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킨다는 것, 식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행동방식, 그리고 운동방식 뭐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명상에 관해서 노화 예방과의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젊어 보이는 사람과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같은 나이에도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체 나이, 생물학적 나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생물학적 나이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염색체 말단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DNA의 이중 나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DNA의 이중 나선 주위에 후생 유전적 수식이라고 쓰여진 이러한 이제 화학기들이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어떤 훈련을 하거나 어떤 환경을 접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향들이 이 후생 유전적 수식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생 유전적 수식이 여기에 붙음에 따라서 DNA가 우리 몸에서 기능하게 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방식과 그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이 DNA에 붙는 이 후생 유전적 수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러한 생물학적 나이로 측정할 수 있는 이 노화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명상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만이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수행하는 움직임 명상 등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해서 명상훈련이 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하버드대학교 등 다국과 다기관 참가로 공동 수행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명상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과 명상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의 이제 생물학적 나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수행할 때 52세 미만인 사람들과 52세 이상인 사람들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명상 경험이 없는 비교군에서는 52세 이상인 사람들이 52세 미만인 사람들보다 생물학적인 신체 나이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52세 미만인 사람들보다 52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더 흰머리가 더 많고 그리고 주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나이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그런데 이 연구에서 재미있었던 점은 무엇이냐면 명상을 하는 명상군에서는 52세 이상 그룹이 52세 미만 그룹과 생물학적 나이에, 신체 나이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52세 미만인 사람들과 52세 이상인 사람들에서 신체적인 나이에 이와 같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체 노화가 예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50대 이후의 일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물학적 나이가 높아지는데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명상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생물학적 나이가 어느 정도 젊게 유지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명상을 훈련을 하는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같은 연령대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보다 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상훈련이 노화를 예방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축적되어 온 연구의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명상훈련이 노화를 예방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에 따라서 이 인지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 점,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치매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명상훈련이 인지 기능 개선에도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라든지 명상 움직임, 기공이나 요가나 타이치 등 이러한 명상 움직임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41개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총 3,551명의 참가자가 참가한 연구였는데 이 41개 연구를 메타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어떠한 점이 이 명상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점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이 공통적으로 명상이나 명상 움직임의 훈련이 노인층의 인지를 향상시킨다라는 점을 이 연구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주 이상 수행하였을 때에 이러한 인지 향상이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앞으로 노인층의 인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러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명상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노화에 의해서 증가하는 이 인지 기능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프에서 치매의 진단받기 20년 전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무증상 시기에 이러한 이제 명상훈련을 활용한 운동을 함으로써 인지 기능의 향상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은 노화와 관련한 다른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공복혈당이 증가하는 점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상훈련이 미치는 혈당 변화에 대한 논문들을 메타분석한 연구들이 여기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명상훈련에 의해서 혈당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훈련에 의해서 노화에 의한 혈당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명상훈련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 뇌와 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뇌와 몸의 통합적 변화를 이 명상훈련이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훈련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축이라고 불리는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축이 안정화되면서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코티졸이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되면서 몸이 이완이 되고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잡히게 되고 면역계가 잘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호흡훈련 같은 것들은 장을 활성화시켜서 장내축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명상훈련에 의해서 노화가 예방이 되고 노화와 관련한 질병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렇게 치매나 당뇨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명상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생물학적 나이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명상훈련에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감소 등의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0세 라이프를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현재 밝혀진 이러한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뇌의 주인이 돼서 120세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설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